오늘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챙겨주시고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참고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나쁨 수준으로 오르는 곳 많겠으니 최신 미세먼지 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밤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는 곳 있겠는데요. 호흡기 청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내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미세먼지는 일요일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